힘들 때 무슨 노래 듣지? 가이가 진짜 웃겨요. 가이. 가이야 너 무슨 노래 듣는지 말해봐. 아모르 파티 들어. 아모르 파티. 아 근데 그 가사 들으면 진짜 좋아요. 아 이게 가사가. 진짜 이렇게 마음만 먹었으면 빌보드 차트 올랐어요. 진짜 그 노래가 가사가 나를 울려. 저를 울려요 아직. 완전 그 가사가 진짜 저의 그 뼈 하나하나를 때려요. 요새 빠진 노래는 뭐더라? 근데 그거 아까 뭐였지? 꽃 피는 봄날이 오면? 네. 그 노래 좋아해. 그 이영현. 아 이영현 아니 이었어. 아, BMK? 아, BMK? BMK 말고 BMK 아니야? BMK. BMK 맞아. BMK. 다시 돌아왔다. 네가 내 곁으로. 맞아요. 어, 맞아요. 저 트로트 완전 좋아해요. 진또배기가 진짜. 얼마나 좋아하냐면요. 컬러링이 트로트예요. 진짜. 진또배기. 진또배기. 신나고 좋아서요. 진또배기. 저는 위너 노래 들으면은 진짜 종류별로 다 들어도 아무거나 상관없이 다 신이 나요. 날 좋아해. 신나는 노래 듣긴 하는데 좀 옛날 노래 들어요. 아 좀 말하기 창피한데 약간 자극이 날이 아니면 선생님도 날. 맞은 거죠. 제가 기분 좋을 때 들으면 그 노래도 기뻐져요. 구멍난 가슴에 뿌리. 아스더라고 그 DJing 하는 그 친구들 있는데 거기 클럽 노래 좀 많이 듣고 있어요. 특히 게임 전에 좀 올리려고 그 노래 듣고 있는데 그게 제일 힘이 되는 것 같아요. 아스터라고 있는데 EDM 리믹스 많이 하시는데 그거 많이 들어요. 아무 생각이 없어요. 그거 좀 크게 듣고 있으면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거 많이 들어요. 혼자라고 생각 말고 김보경 노래 있어요. 혼자라고 생각 말기 힘들다. 비밀이에요. 에일리 하이어. 같이 운동하는 친구가 힘들 때 그 노래 듣고 힘을 좀 냈다고 얘기해줘서 그때부터 좀 듣는 것 같아요.